철도박물관인데 본관을 구경하고 바깥으로 나왔는데요. 여기가 뭐하니 교통대학교인 것 같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근데 철도 전문 대학으로 알고 있는데 철도 대학이 있긴 한데 또 다른 일반 학과, 뭐 음악 학과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기 이제 철도박물관 본관 후면입니다. 여기 철로가 여기서부터 이제 이렇게 철도박물관 본관 건물을 이렇게 원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구경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부터 순서대로 이제 구경하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광괴가 아닌데도 표준계도 꽤 넓어 보여요. 인도에 가면 이제 광괴가 굉장히 넓은데 요거는 뭐냐 협궤 같죠? 이 궤간이 좀 짧아 저 폭이 좀 좁아 보이거든요. 협궤 열차 같은데 근데 여기 보면은 원주 청소하고 광천이면은 거긴데 그 장항선인데 장항선 원중역은 2007년 6월에 여객 취급이 중지돼요. 네, 요거 착 보면 협궤죠 협궤. 옛날 그 수인사 협궤 열차 지금 사라진 거. 예, 저는 이제 이것도 타본 적이 있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뭐 서로 마주본 사람들 뭐 무릎이 단다 그랬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보시면 협궤 객차 65년 인천 공작천에 만들었다. 폭이 2400mm. 수여선 수인선. 예, 지금 이제 우리나라 협궤가 다 없어졌는데 일본 협궤보다 이게 좋아 보입니다. 일본은 정규 열차, 재래선 정규 열차가 다 협궤인데요. 이렇게 작아보지는 않습니다. 예, 그 협궤 열차도 어떻게 만드느냐,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려있나 봐요. 협궤 디젤 동차. 아, 이게 디젤 동차로구나. 6량의 협궤 디젤 동차. 예, 근데 여기는 마치 무슨 객차인 것처럼 여기가 이제 동차니까 여기가 이제 운전실이 있다는 얘긴데 이게 이제 예, 여기가 이제 운전실이 따로 있다는 얘긴데 예, 마치 객차인 것처럼 예, 여기가 운전실이 따로 있다는 얘긴데 예, 동차니까 동차하고 객차가 다른 거죠. 예, 이건 협궤 기관차네. 협궤 증기 기관차. 그러네. 네. 등록문화재 418호 37년도 제작. 네, 탱크식이 아니고 텐더식이라고 하거든요. 탱크식이야, 텐더식. 그러면 이제 뒤에 아예 그 석탄실 같은 것이 따로 있는 게 탱크식이고 없는 게 텐더식인가? 탱크식하고 텐더식을 제가 정확하게 구별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여기 창고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지금 현재 텐더식이라는 건데 탱크식, 텐더식 나중에 한번 구분해 보도록 하죠. 찾아보도록 하죠. 탱크식, 텐더식 전문 용어들이 많아가지고 그 앞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철도 기계적인 면에 대해서는 밝지 못하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파시 5형 23번 열차. 네. 5가 이제 버전에 해당되고요. 23번은 이제 일렬 번호 해당되는 거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벌써 이 협궤 열차에 비하면 뭐 규모가 어마어마하네. 네,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육중하죠? 벌써 파워가 느껴지고, 당시 기관사들이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이걸 유지하고, 석탄 보급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싶어요. 파시형 증기기관차 1942년 제작. 이것도 텐더식이네. 텐더식 특급 여객열차라고 되어있네. 국내 유일하게 남아있는 파시형 증기기관차 23호 특급 열차입니다.
끝. 다음에 요거는 이제 특수 열차인데요. 크레인 열차고요. 네, 크레인 열차. 기증기 크레인. 스팀 드리븐 크레인. 1927년 미국 사고 폭구용. 자, 이런 데 있어야지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타이템퍼인가? 이게 타이템퍼인가? 타이템퍼 맞네. 1967년 오스트리아 10목 다진발 16개 시간당 300m. 침목을 다지면 네, 레일을 보수한 거죠. 연간 688km, 그러니까 하루에 한 2km씩 있으니까 하루에 한 7시간, 2km. 보시면 이제 저렇게 레일을 자동적으로 보완하는 거죠. 하이템퍼. 요거는 석계 무게하차. 석계. 네, 여기는 무게, 여기가 무게고 저기가 이제 유기죠. 네, 협계 유계 하차. 네, 다양한 열차들이 네. 다만 좀 보존 상태는 그렇게 썩 좋아보진 않는데 어쨌든 요 열차는 이제 디젤 동차인데요. 과거에 그 경춘선 뭉하호가 요 열차가 달렸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요거까지만 보고 잠시 쉬도록 할까요? 동영상도 좀 잘라야 되니까. 무동형 전기동차. 1976년 전기동차 국산화사 대우에서 청량이 동해, 그다음에 청량이 제천, 청량이 주로 그 중앙선 방면으로 110km, 3,860마력, 승차 정원은 T시차, 그다음에 56인승. 주로 중앙선 유명했네요. 여기 보면 이제 승무원 자리가 좀 높습니다. 우등형 전기 동차. 네. 제 기억으로는 이제 이게 무궁화호용이었는데요. 무궁화호용으로도 그렇게 우세한 종류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주 타지는 못했죠. 타지 못했고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주로 그 저 중앙선 방면으로 운행이 됐다고 되는데, 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부선 쪽은 그 전기 전화가 작업이 늦어졌거든요. 중앙선 쪽에서 빨리 됐죠 전화가.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 운영했을 때는 아마 중앙선에 주로 이용될 수밖에 없었네요 사정상. 자 여기서 잠시 동영상 관리 차원에서라도 동영상을 좀 끊고 다시 또 시작하겠습니다.